공식 입장 전문, 비원에이사 산들 측 미투 지목 아이돌 아냐 허위 사실 강경 대응. OS, 이엔성 미경 기자, 그룹 비원에이사 산들 측이 미투, 운동 가해자로 오해받은 것에 대해 사실 묵은.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WM 엔터테인먼트 측은 브이로잔 OSEN에 해당 기사는 우리 소속 아티스트가 전혀 아니다. 당사는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또 우리처럼 전혀 연관이 없는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이 다시는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라고 덧붙였다. 이날 한 매체는 한 여성이 2010년대 초에 데뷔한 현직 아이돌 그룹 보컬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네티즌이 아이돌 그룹 보컬이란 단서만으로 산들을 지목해 악성 댓글에 시달리는 일이 발생했다. 다음은 소속사의 공식 입장 전문. 우리 소속 아티스트가 전혀 아니다. 우리처럼 전혀 연관이 없는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이 다시는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당사는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빅크메스 EON 네트 어전.co.kr 사진 OSENTV